저희는 핸드폰을 통해서 고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. 육류를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는 주인장. 사실 이게 초조값 해결 중 핵심이라고 하는데요. 공급자와 구매자의 직접 거래 방식으로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준품액가로 구매할 수 있어 시중보다 20%가량 저렴하답니다. 게다가 유통비를 절약한 만큼 품질에도 신경 쓴다고요. 그래서 이제 비장의 메뉴가 아직 남았답니다. 낙지탕 하나 주세요. 낙지덮밥 하나만 주세요. 네. 소고기에 이어 낙지라니 우와.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는 날입니다. 낙지 한 마리를 넣고 맵싹하게 볶아냈다는 낙지덮밥이 단돈 8,000원이고요. 쫄깃한 낙지에 콩나물 무, 파 등을 더해 시원한 보양식 느낌 제대로 살려준 낙지탕 한 뚝배기가 단돈 6,500원. 와. 정말 초저가로 기력 충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. 보양식 중에서도 손꼽히는 낙지라면 학생이든 어르신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빨리 입에 넣어줘야죠. 맛도 괜찮나요? 어때요? 낙지가 탱글탱글해서 아주 신선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낙지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저 온 가족이 함께 보양을 챙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육지와 바다의 기운을 한 방에 느낄 수 있다. 초저가 기력 한상. 놀랄만한 가성비 메뉴의 연속도 잠시 다급히 뛰어들어오는 이들. 진짜 다행이다 진짜. 아니 뭐가 다행이라는 거예요? 아 여기가 4시까지 점심 특선이거든요. 그래서 4시 넘으면 점심 특선 못 먹어요. 그렇습니다.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줄 이 든든한 탄산은 점심 특선이라는 사실. 그런데 놓쳐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? 삼겹살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녁에 구인가 봐요. 저녁이 되기 무섭게 상을 꽉 채운 고기들. 뭐 이렇게 많이 시키셨어요? 아 원래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저녁에 무한리필 집이거든요. 점심이든 저녁이든 가성비의 질주는 멈추지 않는다. 돼지고기 무한리필이 1인당 단돈 13,900원. 언뜻 보면 무작정 싼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이것도 초저가 비결 중 하나라고 합니다. 시간대에 맞는 저렴한 메뉴를 배치해 점심, 저녁 모두 다양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. 그나저나 아무리 저렴한 가격의 무한리필이라고 해도 손님 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될 텐데요. 고기가 익기 무섭게 대화를 멈추고 한 점씩 맛보는 손님들. 아, 그 소감이 어떤가요?